이른바 꽃뱀 도박단이 잡혔습니다. 고의로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꽃뱀 사기. 최근 꽃뱀들의 사기 행각이 더 지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어플을 깔면은 피해자 전화번호 있는 목록들이 다 내 메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온라인을 악용한 꽃뱀의 확산. 긴급 취재했습니다. 단순히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줄 알고 다운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휴대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생활에 유용한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지만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밀한 화상 채팅을 즐긴 피해 남성. 채팅하면서 오빠 영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끊겨 이러면 이제 더 보고 싶은 거 이러니까 오빠 이거 잘 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깔고 하자 이러면은 이걸 까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네요. 네. 이렇게 은밀한 화상 채팅을 녹화하고 피해자가 또 다른 앱을 설치하면 일당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하면 꽃뱀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채팅 프로그램만 다운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일까요? 온라인 꽃뱀이 권했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다름 아닌 악성 코드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 지인들의 이름까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로채는 이러한 기능만 갖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온라인 꽃뱀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데요. 와, 이게 분기가요? 130개나. 130개. 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네. 실제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과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단원이가 돼 있어 비수리 후 프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며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 꽃뱀에게 피해를 보신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싫어하고 있는데요.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성들의 정체가 수상합니다. 여기 이제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이쁜 사진을 올려놔요. 근데 이 여자 영상하고 여자하고 그 실제 피의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영상 통화를 할 때도 실제로다가 자기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실제로 여자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남자라고 봐야 되죠. 범죄에 사용된 영상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란한 영상 등을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꽃뱀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백화점식 범죄라고 불렀는데요. 화상채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파밍도 있었고요. 파밍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조건 만남. 예, 우리나라에서 그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그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라는 범죄는 다 저질렀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까지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명 신종 온라인 꽃뱀이라고 불리는 일당은 꽤나 체계적이었습니다. 최근 구속된 온라인 꽃뱀 일당은 국내와 중국에 각각 본사를 둔 기업형 조직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수십만 원대의 소액을 요구하다가 일단 돈을 전송받고 나면 계속 더 보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5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무려 약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속수무책인 온라인 꽃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상의 그 불건전한 사이트나 정보에 대하여 그 접근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는 인증된 웹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